보도록 할게요. 인도 뭄바이에서 역대 최대 한국 상품전이 열렸다고 하죠.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미래 소비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19일에서 20일 인도 뭄바이에서 2016년 뭄바이 한국 우수 상품전을 열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상품전에는 국내 중소기업 100여 개가 참가하면서 유망 프리미엄 소비자와 예술이 결합한 아트 콜라보 제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인도를 비롯해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 12개 국가, 600여 명의 바이어들이 이제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을 관람하고 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현지 1위 온라인몰, 플립카트와 그리고 3위 오픈마켓 스냅딜 등 대형 유통망 관계자들도 별도의 온라인몰 부스에서 입점 상담을 했습니다. 인구 13억 명의 초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한 인도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연 7%대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의 교역 비중은 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내년에 유통업계가